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세계자연유산 어린이 해설사 삼성초등학교 4학년 이다인입니다. 제가 또래보다 키는 작지만 확성기 같은 또랑또랑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남한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 정상에서도 들릴 수 있는 목소리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벽면에 있는 사진은 한라산 백록담의 사진인데요. 백록담에 물이 많이 고여 있습니다. 이제 이 한라산 백록담에 있는 물은 서서히 땅속으로 스며들어 걸러내고 걸러져 산다수와 같은 제주의 생명수를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 한라산의 높이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한라산의 높이는 한번 구경 오세요에서 딴 1950m랍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제주도의 단면을 보시겠습니다. 제주도의 지층은 크게 4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 300m에는 기반암층이 있고 그 위에는 바다의 파도가 만든 뻘층인 유층이 있습니다. 유층 위에는 서귀포층이 있고 마지막으로 그 위에는 우리가 발을 디디고 걸어다니는 용암층이 있습니다. 이곳은 토양의 특징과 자생하는 대표적인 식물들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토양과 식생의 차이 동식물 리스트도 있습니다. 전시 패널에 붉은색을 띠는 것이 개체수가 많이 감소한 멸종위기 동식물입니다. 이곳에서는 한라산 정상 부근에서 해안까지 고도별 동식물 변화를 간략히 모형으로 전시하였습니다. 한라산 정상 부근에는 구상나무를 비롯한 한대성 식물들이 많이 살고 해안으로 갈수록 난대성 식물들의 분포가 많아집니다. 이곳은 제주도에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곶자왈 모형으로 제주어로 곶은 숲, 자왈은 바위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숲과 바위로 어우러진 곳입니다. 이런 곶자왈은 지하수 함유량이 많고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거문오름 모형과 탐방 코스가 있습니다. 거문오름은 하루에 450명만 탐방할 수 있는 사전 예약제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조금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해설하였으니 격려해 주시고 우리 생명의 땅 제주를 더욱 아끼고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어린이 해설사 육미초에서 온 5학년 김시헌입니다. 저는 올해 2월에 제주도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친구들도 많고 참 친절했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그 행복을 담아 고문오름 유원 동굴계와 행복한 보전 지역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고문오름 유원 동굴 모형 속으로 들어가서 윈디굴과 만장굴 두 개의 동굴을 체험해 봅시다. 고문오름으로부터 만들어진 동굴로는 윈디굴, 수산정굴, 부골동굴, 대림굴, 만장굴, 김영굴, 용천동굴, 장천물동굴 등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8개의 동굴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곳은 빈디굴을 재현해놓은 곳입니다. 빈디굴의 특징은 가지굴이 많아 미로형 동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만장굴의 특징인 용암 선방과 용암 두루마리를 잘 재현해놓은 곳입니다. 이곳은 용천동굴 호수 입구입니다. 용천동굴은 2005년 전신주 부서 도중 발견되었습니다. 동굴 끝 부분에는 바다와 이어진 800m 길이의 동굴 호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눈이 퇴화되고 피부색이 없어진 장님 무구리도 번식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용천동굴 호수 내부입니다. 용천동굴에서는 토기와 동굴뼈, 전목껍질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토기는 통일신라 시대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부설초등학교 4학년 강시현입니다. 이곳은 동굴 내부에서 서식하는 생물들을 전시해놓은 곳입니다. 그 생물로는 제주도롱뇽, 제주등질쥐, 황굴놀발거미, 박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굴에는 아주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용천동굴과 당천물동굴의 실제 모습을 재현해놓은 곳입니다. 이곳은 용암동굴임에도 불구하고 착개종류 속에 자라는 아주 신기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만장굴의 대표적 생성물로서 7.6m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이것은 용암석주와 거북바위를 재현해 놓았습니다.